가드 준비! 가드 준비! 가드 준비! 아! 가드 준비! 가드 준비! 야! 가드 준비! 가드! 야, 공격 타이밍 왜 이래? 진짜 헷갈린다. 진짜 잡기 어렵다, 얘네들. 다보여산. 다보여산 등산 시작합니다. 다보여산. 다보여산. 이게 되게 원어, 일본어가 원작이잖아요. 그 원어 센스를 알면 좀 귀여웠을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아쉽네. 어머나, 저렇게 높은 곳에 엉켜 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이걸 어쩐담? 이런 대사 센스가 난 너무 좋아. 한번 저렇게 말해볼까요? 모든 걸 그 육하원칙처럼 말하는 거야. 초코뽀는 저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어머나, 이걸 어쩐담? 마리오 씨 힘드시겠지만 등산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힘내주세요. 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도 마리오 씨 품 안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누가 봐도 수상한 딩동댕동. 키노피오 타운의 배틀 연구소가 열렸다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자. 굉장히 수상한 종이죠. 다보여 타워. 다보여 타워는 이 길을 따라 정상으로 가시면 돼요, 마리오 씨. 라고 말하는데 종이가 키노피오 배합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웃겨 죽겠어. 너무 귀여워. 너무 러블리해. 뚜시꼬. 뚜시꼬. 뭐야 이게? 아, 금속 부츠 여기서 나오네? 내가 살 필요 없었네? 제가 딱 그 저기... 제가 포인트.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오... 페이퍼 마리오 오자마자 했었거든요? 방송 안 할 때? 여기까지 올라가고 아 이거 방송으로 한번 해야지 해서 처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저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어 미안해. 여기 헤이오들 기다리고 있는 거 봐. 달려! 넘어졌어. 떨어지다가. 초록색 숲을 보물 모형을 얻었어요. 어 여기도 뭐 있었네. 근데 쟤네 왜 이렇게 꿈지럭거리냐 헤이오들. 자꾸 넘어지면서. 저의 마음속 외침이 들렸나요? 아니면 우연히 발견했나요? 저기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 저기 보석 하나 보이죠? 저 틈. 쟤네 왜 이렇게 넘어져 얘네? 얘네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넘어져? 왜 이렇게 부실 호들이야? 지금은 망친데 나중에 막 칼 나오는 거 아니지? 종이 다 베면서 어? 예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한다고. 바보뽀가 아니야. 뚜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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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한 번에 못 밟아버리면 저거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 뚜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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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왜 이러냐. 야 타이밍 왜 이렇게 못 맞춰. 가드 준비! 으! 가드에서 7 데미지. 아 따끈따끈해. 아 너무 따끈따끈해. 그리고 가드 타이밍을 모르겠어. 아 따끈따끈 공격. 너무 따끈따끈해 버렸어. 뇨뇨뇨뇨뇨뇨. 나 이거 한 번에 못... 어 액션 두 번 된다. 이번에 끝내자. 이 타이밍 너무 어려워. 뿌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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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명중률 50%야. 뿌슈! 아 어려워. 그리고 지금 피 없네. 버섯 하나 먹어야겠지? 여섯 개나 있어. 야! 야 다 덤벼! 다 덤벼! 여섯 개나 있다고. 걱정할 게 아니었네. 왜 이렇게 넘어지냐고 귀요미야. 아 너무 귀여워. 왜 넘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아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쳤나? 그런 애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헤리오는 진짜 내 최애캐예요. 헤이오는
나 처음에 이거 못 맞췄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야. 화난 놈부터 잡아보자. 뚜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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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꾸. 아 드디어 드디어 엑셀런트 타이밍을 알아버렸어. 다시 한번 뚜시꾸 뚜시꾸 뚜시꾸. 아이씨 야 두 놈 남았다. 아 억울해. 아 원턴킬 못해서 너무 아쉬워. 뚜시꾸. 아 가드 왜 이렇게 어렵냐. 딱 다크소울처럼 공격 모션이 보이면 몰라도 얘는 종이라고 공격 모션이 안 보여. 그냥 가까이 와서 부잇부잇 하고 있는 것 같아 공격이라기보다는. 아 근데 그런 귀여운 애들을 난 죽이고 싶지가 않아. 더군다나 헤이오과 헤이오들을 아니면 한번 안녕. 내가 방금 저기서 뭘 얻었는진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존재감이 없었다 할까? 어! 어 가시돌이! 타이밍 봐. 진짜 정확하게 때렸다. 쭈쭈! 가시돌이는 가죽 신발로 밟으면 내가 아파요. 그래서 강철 신발로 받아. 바보 아빠 때 강철 신발로 밟아야 돼. 이거 간다! 뿌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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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엑셀런트 못하니까 두 놈이 살아있네? 카드 준비! 아, 어? 아니네 얘는 첫 턴엔 공격 안 하는구나. 저 뒤에 있는 쪼꼬미들이 힌트를 주죠. 밟으면 아프겠는데? 라고. 어? 이런 건 처음 봤어. 이런 공격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어. 밟으니까... 어, 뭐야 이거. 이 종이 뭐 수상한데? 저 흔들리는 나뭇잎? 뭔가 수상해. 어 잠깐만 여기 그러면 여기 의자 있었네? 아쉽다 아깝다. 버섯 괜히 먹었어. 여기 의자가 있었구나. 리캠? 버섯을 아끼기 위해 리캠? 뛰어서 다가가면 벌레가 깜짝 놀라요. 뭐냐뇨. 어 저기 보물상자 발견. 여기 길이 있겠지? 아 귀여워 저. 난 저 특유의 배에 손 올리는 듯한 저 올리비아 손이 너무 귀여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쏘아 하는 물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쏘아 하는 물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진짜 물고기가 튀어오거나 그러진 않았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돼 있는데 아니네? 혹시 뒤에 길 있나 여기? 아 아니야. 그럼 저 어떻게 가는 걸까?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 어 벌레다. 여기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난? 뭐냐뇨? 아니야? 아니다 저 버섯돌이들 저기서 떨어져야 되나보다. 얘네들은 살살 다가가서 뚜시꾸! 어차피 키노피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뛰어다녀서 발이 붓겠어요. 붓겠어요. 붓땄다? 붓겠다? 붓겠다? 여기 군바 숨어있는 거 봐. 뚜시꾸! 아 날개 군바였네? 그 슈퍼마리오 시리즈가 거의 한국에 상륙하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군바의 이름이 정립이 안 돼 있었어. 그래서 군반지 구리본지 구리본가? 그걸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군반가 구리본가 맞나? 아무튼 세 글자짜리 있었는데 군바 말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밟아보자. 이거 엑셀런트 못 뜨면 또 쳐맞는다 나. 뚜슈 뚜슈 뚜슈. 아씨 어? 다 안 죽었네? 그럼 이제 적어도 금속으로 써야겠다. 야 금속으로만 쓰자 이제 붙지 말고. 구리본가? 그랬을걸? 그래서 내가 그 유이왕의 크리보랑 헷갈려서 외웠던 것 같은데. 얘네 이걸로도 안 죽네? 가드 준비! 가드 준비! 가드 준비! 아! 가드 준비! 가드 준비! 야! 가드 준비! 가드! 야 공격 타이밍 왜 이래? 진짜 헷갈린다. 진짜 잡기 어렵다 얘네들. 야...
야, 큰일 날 뻔했다. 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날. 문요, 문요. 문요, 문요, 문요. 네, 가도 어려워요. 이게 어린애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야. 성인도 벅차. 뚜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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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꾸! 아, 드디어 엑셀 다 했다. 니네 차례야, 이제. 뚜시꾸, 뚜시꾸! 근데 만 원이 있는데 200원 모으는 거 별로 도움 안 되는데. 그냥 몬스터 애들 싸우면 그냥 생카오 갈까 이거? 좀 그래. 좀 그래. 뭐냐뇨? 100원. 안녕? 아이고 야 잡지 말자. 야 귀찮다. 솔직히 나 너무 귀찮아. 그리고 머리 쓰기 힘들어. 볼일 없으면 들어봐. 아니. 그렇구만. 용무가 있나 보구만. 좋은 물건이 왔으니까 할일 마침 또 오라고. 근데 이거 뭐 중요한 거 주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자자, 한번 보고 가시라요. 거기 수염난 형씨, 운이 좋구만. 오늘 엄청난 물건이 들어왔어. 우와! 길바닥에 널린 구슬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감사하기 짝이 없는 기적의 구슬. 얘네가 바람제비들 같아, 저. 엉금엉금들이. 오, 터틀볼이야.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이야, 여러분, 보는 눈들 있으시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살수 없다고. 짝! 에잇! 특별히 오늘만 서비스야. 더도 말고 만 코인의 이 귀한 구슬을 사가. 있긴 한데, 이거 구입하지 않으면 깎아줘요. 이런 안 사는 거야? 그렇구만, 그렇구만. 기껏 이렇게 만났으니 꼭 사줬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 볼처럼 동그란 구슬. 이런 부분이 아마 일본 원본으론 무슨 언어 유희 같은 걸 거야. 뭐 다마처럼 뭐 어쩌면 다마? 다마가 구슬이죠? 뭐 그런 거 아닐까? 손해야 손손. 특별히 5,000코인 해줄게. 절반이나 깎아줘. 여기서 저 친구가 힌트를 줘줘. 그래도 모자란 걸. 구입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깎아줄 걸? 수염이랑 안 어울리게 지갑은 잘안 여나 봐. 아, 맞아요? 역시 내 추측이 맞았어? 할인 복격이다! 3,000원! 예! 이건 사야 될것 같아. 뚠뚠뚠. 초록색 터틀볼. 거북이공. 근데 왜 니네들은 사지도 않냐? 그게 뭔가요? 이상하게 생긴 구슬이네요. 뒤로 가서 한대 때려. 야! 야! 야, 훔친 거다 내놔. 허니버터칩 없어? 편의점당 두 개씩만 들어왔다는 옛날에 그? 저게 그렇게 좋은 물건인가? 사기꾼이야. 너희들은 왜안 사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 사지, 그랬어. 터틀볼이 팔려버렸다. 드링. 이 게임 하면서 보니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하고 싶어져요. 근데 나 그거 없는데 사야 돼. 오지마. 사냥하기 싫어. 아니, 이건 몰랐는데? 얘네들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뒤집어져서 나왔어. 아, 귀여워. 이거는 한번 땡기고. 뭐 막아 뭐 하는 거야? 배 뒤집었을 때는 아마 그냥 신발로 밟아도 될 걸요. 와, 그래도 안 죽어. 이거 한대 쳐맞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어? 아이고. 아이 뭐하니? 아, 아깝다. 한 대는 맞고 가. 한대 맞고 더블로 가. 뚜시꾸, 뚜시꾸, 뚜시꾸. 아니, 그래도 두 마리가 살아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가드! 가드 했어. 세다, 얘네. 5데미지 나주네? 망치질. 망치질. 뉴뉴뉴뉴뉴뉴!
야, 성공했다. 이거 니 빡세다는 망치 엑셀런트 성공했다. 다 있어. 그리고 니네가 나 여기 숨어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 이 위로 떨어지는 거 아무튼. 아, 저 돌아가야 되나 보다. 저 보물상자는. 어! 문연요!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메뚜기처럼 뛰는 거 꽤 힘드네요. 근데 좋은 스쿼트 운동이 될 것 같아.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돼요. 귀여워. 아니, 나 저 두더지놈 몬스터인 줄 알았어. 아, 잘 있어. 야, 귀찮아. 저 저리가. 여기 어떻게 가는 거지? 이 밑에? 안 보가. 이렇게 빨갛고 반질반질한 토관은 처음 봐요. 어, 왼쪽 위에 저기 뭐야? 뭔가 도트로 된 뭔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지? 보스인가? 아까 누가 신기한 토관이 어쩌고 타운이 어쩌고 하지 않았다요? 어? 아, 돌이 이거였어? 그래봐야겠다. 키노피오가 돌에 맞는다더니. 귀여워. 아, 이 나무도 내골격이 드러나 있네. 프레임이 건담 프레임. 문은요? 뭐 없네. 이 토관이 그 마을로 돌아가는 그 빠른 이동을 지원하게 해줘요. 빠른 이동. 오, 하트. 아, 혹시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에 길? 여기 어디에 길? 나 저 업타임 아직도 안 바꿨네. 오, 역시! 야, 이건 몰랐네. 이럴 줄은 몰랐네. 좀 야하게 생겼다. 남근. 야, 역시 이런 길이 있었구나. 잘 있어, 날개 군바. 나 딱히 널 잡고 싶지 않아. 왜냐면 좀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 남근상 같이 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여행 토관, 이게 빠른 이동이야. 빠른 이동. 뇽뇽뇽. 와, 여긴 뭐지? 토관이 한가득이에요. 부잣집인가봐. 한가득이에요. 어떤 거는 한가득이에요로 게임에서 표시되던데. 예요, 에요 정도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표준어. 여기서 월드가, 야, 나 이제 암무암무아 막혔는데 이거 이제 월드 1인데 이거 월드 6까지 어떻게 다 돌아댕기냐 이거. 벌써 이 게임 피곤해지는데? 일로 가면 야, 박물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박물관. 그리고 배틀 여기로 나오네. 불량 해자? 그런 거 같아. 너무 해자야. 피곤할 정도로 해자야. 마리오 씨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키노피오 타운 중앙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마리오 씨가 발견한 다양한 물건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 박물관은 마리오 씨가 여행과 함께 전시품이 늘어나요. 알아듣죠? 저 보시는 건 유일하게 발견한 전시품이죠. 명색이 박물관인데 박물관 물건이 유일하게 발견된 게 이거야. 마린호. 전설의 고대인 캡틴 피오가 타고 다녔다는 잠수함 슈퍼마린호. 슈퍼마린호. 트로피도 이쪽으로 와요. 근데 트로피 진짜 그냥 트로피야. 그냥 수집을 위해 만든 그냥 단순한 모양이야. 온 김에 보고 가죠 라고 말했는데 눌렀네. 누른 김에 그냥 가죠. 아, 귀찮아. 아,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해자라고 이거. 일단 이 산부터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을의 그 배틀 연구소 그리고 박물관 상점 뭐냐 다 돌아댕겨보자. 그리고 해안가 오른쪽 끝에 있는 어, 저 내골격 드러나게 디자인한 게 진짜 무섭다. 여기서 로데오를 한번 해야 돼요. 야야! 야! 뚜샤! 뚜샤! 어? 아, 일론 못 오네? 이 길을 지키고 있을 뿐이네. 아야! 그럼 뒤돌 때. 문연요. 아, 저 깃발 봐. 아!
너무 귀여워 저 깃발 나오는 게. 너 일로 못 오지? 못 오지? 바보야. 내부에서 빛이 나서 내 골격이 드러나는 게난 무서워. 그 파이브 나이트 앳 프레디 그런 거 같아가지고. 자리상. 쟤 뭐야 왜 스티커도 있어 키노피오. 안녕. 뭐냐뇨. 으앙 떨어진다. 종이 인형이 되고 싶지 않아. 아 너무 귀여워. 떨어졌다. 이게 너무 귀여워. 방송이요? 보통 내킬 때까지 하거든요? 그냥 한 보통 키면 한 시간 정도 해요. 근데 이거 했으니까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옥토패스 트래블 하려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킬 거예요. 어차피 할 게 없어. 어딘가 내려가는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차장. 아 잠깐만 게임 소리가 작은 게 내가 듣기도도 작잖아 이게. 내가 이거 소리를 낮췄나? 아니네? 그런 조작은 없네? 원래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 왜 이상하게 좀 작게 들린다 나까지. 어? 뭐야? 어? 왜 움직이니 이거? 뭐야? 어아 야 이건 너무해. 야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 야 이렇게까지 나와? 끝이 없구나 진짜. 어? 이거 어떡하지? 한번 아 기다려 아 기다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 좀 해보죠. 하나를 아닌데. 야 기다려 제발. 아 아씨 아 상관없어요 오고 가고 자유해요. 왜 그걸 신경 쓰시나. 문 연유 아 어려워. 가드 아 어려웠다. 뚜시코 할 수 있었는데 아 시간이 모자랐네. 27. 여기서 아이고 아이씨 이게 자꾸 잘못 누르네. 여기서 종이 손으로 이 네모 위에 보이는 네모 뜯어내서 저기 물음표 블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이론입니다. 안녕. 뭐냐? 어? 이거 설마? 엉금엉금씨. 안타깝게도 여기 갇혀서 뼈만 남았군요. 띠로로로로로. 노랑 터틀볼. 야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 노랑 터틀볼? 이상한 구슬이 두 개째 예요. 여기선 또 예요래. 아깐 에요인데.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불쌍한 엉금엉금씨. 부디 그곳에선 평안하시길 바래요. 근데 쟤 엉금엉금 아니고 와르르야. 어부부부. 덜그럭. 나 엉금엉금 아니야. 난 와르르. 뇨뇨뇨뇨뇨뇨 갔다. 엉금엉금씨가 기뻐 보여요. 천국으로 가신 게 분명해요. 은근히 쟤 그거라니까 쟤. 제 바보 그 뭐지 바보 귀요미 백치미. 뉴뉴뉴뉴뉴. 혹시 나중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 내골격 부분에 떨어져 그랬더니 밑에 있는 숨겨진 장소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단점이 한 번 매우면 못 가잖아. 어떻게 될라나. 뭐 떨어지지 않겠지 여기서. 좋아 아주 좋아. 여기 뭐 밭이야? 왜 다 이러고 있어 애들. 유행인가 요즘? 뇨뇨뇨. 버섯 뽑기 감사합니다. 제 친구 못 보셨나요? 이거 그거 같아. 내 친구 태미 그거.
안녕? 옆엔 내 친구 땜이 이거 같아. 쫙! 뭐 머리가. 놀라지 마세요. 접혀 있는 것 뿐이에요. 쫀. 귀여워. 저렇게 뛰어다니니까 너무 귀여워. 야! 먹고 있다! 버섯이 먹고 있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따라가. 놀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악당역, 선역이 아니라. 어떻게 키노피오를 땅에 심을 수가? 저긴 버섯이 아니라고요. 아니었어? 버섯이 아니었어? 내 평생 알고 있었던 그들이 버섯이 아니었다고, 사실은? 웃기고 있네. 뭐냐뇨.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마리오 씨의 손은 참 따뜻하네요. 귀여워. 뭐냐뇨뇨뇨.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네. 없네. 어떻게 가는 걸까? 저 숨겨진 해안가에 숨겨진. 설마. 설마 이렇게 초코보가 또 찾아낸다. 크으, 천재. 천재뽀. 뭐 그거 컬렉션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드림걸. 그 나무 걔네들이네? 나무여자? 나무여자? 히토미 켜라.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얘네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낚시구나 얘네들은. 안녕. 중요한 물건을 물고기한테 빼앗겼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물고기한테 뺏겨? 중요한 물건을 물고기 빼앗겼어. 다시 찾아줘. 낚시 가르쳐줄게. ZL이랑 ZR을 눌러서 낚싯대를 잡고 L로 던질 방향을 정해. 그 다음에 낚싯대 던지듯이 휘둘러. 가라앉으면 당겨서 물고기를 낚아올려. 어? 하! 아, 이렇게 휘둘러야 돼, 약간. 아, 아, 아? 그니까, 물었다 싶으면, 이걸, 이, 프로콘을 휙 땡겨라, 이거겠죠. 근데 여기 없다, 야. 요? 아, 방향! 이 큰 놈이 가고 있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꿈꾸는 섬 시절처럼?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난 이거 싫어. 이거 자이로 조작 없이로 돌립시다. 자이로 조작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꽤 좋은 기능이긴 한데 난 없이 할래. 미안해. 닌텐도 제작진 미안합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귀찮아요. 이게 훨씬 쉬운데. 그리고 정확도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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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코보 동물의 숲에서 낚시 많이 했잖아. 왜 못 잡는 거야? 이렇게 쪼꼬미 잡아요. 뽀꾸뽀꾸. 사실 초코보는 초코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엔 뽀꾸뽀꾸를 생각했어요. 뽀꾸뽀꾸. 그래서 일부 제 옛날에 하던 게임 닉네임은 다 뽀꾸뽀꾸예요. 아, 제 뒤에 엉금엉금 손 내밀고 있어. 근데 뽀꾸뽀꾸는 아무래도 실제 이름도 있어서 쪼꼬뽀로 했죠. 저의 숨겨진 현실이에요. 아 귀여워. 아 근데 진짜 뽀꾸뽀꾸는 너무 귀여워. 어감도 너무 귀여운데. 24cm? 나보단 작네. 너무 귀여워 뽀꾸뽀꾸. 어떻게 이름도 저런 이름을 줬을까? 뽀꾸뽀꾸래. 이 큰 놈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뉴뉴뉴뉴뉴뉴뉴뉴. 이건? 이거 맞나보다. 아 배틀이었어? 배틀이었어? 야 그런 생각도 못했네. 뽀꾸뽀꾸. 링 조작을 좀 많이 해야 되네. 하나 낮추고 얘를 돌리고 얘를 돌리고. 처음 했을 때 이거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못해가지고 4트는 했을 거야. 밟어! 밟어 죽여! 뽀꾸뽀꾸들! 밟아 죽여! 다 잡았다. 이렇게 쉬운 걸. 그래봤자 240원. 뭐,
이것도 모으는 게 좋겠지. 죽였어. 파랑 터틀볼. 세 개째네, 터틀볼이. 또 이상한 구슬인가요? 이걸로 세 개째예요. 중요한 물건을 찾아줘서 고마워. 그런 김에 그 공을 땅의 사원에 갖다 주지 않을래? 중요한 물건이라며.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건 줄 알았지. 딩동댕동. 이거를 땅의 사원에 갖다 주라네요? 그러죠 뭐.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어디 있을까? 좀 더 위로 진행해야 나오려나? 그러리라 생각하고 올라가죠. 딱 여기까지 했어. 여기서 다음에 이벤트 하나 있어요. 쿵쾅쿵쾅이 떨어져. 이거 여기서 밟히잖아요. 즉사예요, 즉사. 으악! 으악! 여기서 밟히면 즉사해. 요놈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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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렇게 먹고, 저 쿵쾅쿵쾅이를 다 제거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몽몽몽몽몽.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별 더 쓸 일 없으니까. 어 잠깐만, 혹시? 혹시? 야 전투 스킵 개꿀. 아아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이씨. 게다가 배틀 걸렸어 두 마리랑. 아 싫은데. 바글바글하다. 땡기고. 아이고 이거 아니야. 땡기고. 예스. 강철 망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해머. 뇨뇨뇨뇨뇨. 아 또 그레이트야. 엑셀런트 어떤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감이 아직도 없어. 뇨뇨뇨뇨뇨. 쫀쫀쫀쫀쫀. 얘는 어떻게 왔어? 이거 아니야? 이거 같아. 이거 이거다. 아, 으악 천재, 천재뽀. 망치. 무뇨뇨뇨뇨. 무뇨뇨뇨뇨뇨. 아 계속 그레이트네. 엑셀런트가 있을 텐데. 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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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시고. 야 이제 엑셀런트 그냥 만든다. 참 이 타이밍 아직도 어렵단 말이에요. 700원 꽤 줬다. 빨리 여기 돈 먹고. 그 저 뒤에 있는 종이 조각도 다 먹어야지. 저거 아깝다. 종이 조각 아까워. 아! 아! 없어졌어. 없어졌어.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귀찮은데 이것도 다시 모으기. 그리고 밑에 키노피오를 발견했어요. 찾으러 갑시다. 안녕? 종이 마냥 부셔져 있어. 마리오씨 괜찮아요? 당근이죠. 대답도 안 듣고 가네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보여산 아직 멀었나? 은근 이거 컨텐츠 시간이 좀 필요하네. 한 25분이면 될 줄 알았더니. 여기도 뭐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내골격 다 복구시켜주고. 자꾸 무서운 생각을 해요 저 내골격 볼 때마다. 사실 이 게임이 다 가짜 세상이었어 슈퍼마리오. 그리고 나중에 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처럼 리얼 슈퍼마리오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사실 내골격 속 가짜 세상이었다 이러면서. 어 저기 잡혀있어 키노피오 하나. 마리오씨 빨간색 리본을 몸에 감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래. 저기요 종이 리본은 놀면 안 돼요. 위험한 거라고요. 지금 노는 걸로 보여요. 몸에 감긴 리본을 풀려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대체 뭐예요? 이 리본 때문에 단풍산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조작할 수 없어요. 어머 이 탈 것은 단풍산으로 가나봐요. 굉장히 유유부단해. 저기 보이는 빨간 산이 단풍산인가요? 와 새빨간 단풍산에 파란색 리본이 하늘하늘 나부끼는 게 색이 참 곱네요. 아니 진짜 이거 번역하는 사람은 국문과도 전공인데 일어일문 번역까지 전공인 거야.
파란색 리본이에요. 근데 또 이건 여기 리본이 에요. 리본이 예요. 에요 예요를 번갈아서 쓰시네? 통일할 줄 알았더니. 상관없죠. 둘다 표준어를 해줘도 좋겠어. 파란색 종이 리본을 찾았어요. 빨간색 리본을 처리한 다음엔 여기로 와서 단풍산으로 가면 돼요. 저기요, 키노피오 씨. 이따 다시 올 테니까 얌전히 기다려요. 너무 귀여워. 얌전히 기다리래. 얘네 잡을까? 뚜시꾸! 아. 못나는 군바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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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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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반복해서 시간을 좀 벌죠. 근데 이런다고 생각이 나진 않아. 아, 자꾸 촬영을 눌러버리네. 너무 어려워. 일단 돌려. 아으악! 난 돌리고, 왜 이래? 돌리고, 뇨뇨뇨. 아이씨, 최선이야. 이게 내 최선이야. 금속부츠 다쳤어. 내구도 없나 보다, 이제. 곤란하네. 뚜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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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꼬. 왜 데미지 11밖에 안 돼? 그냥 부츠로 하면. 아, 내구도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세긴 하네. 그래도 센 거야. 아, 아쉽다. 가드했어. 초코보 이번엔. 대박. 이번엔 쉽네. 얘만 돌리면 되니까. 정렬 대성공. 그동안은 성공이 아니었던 거지. 쪼꼬미 성공이었지. 뚜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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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꼬! 아, 그렇네. 아까 정렬도 성공 못해서 데미지 증가가 없었구나. 100원. 야, 이 고생했는데 100원. 버섯값도 못 벌겠다, 이걸로는. 버섯값도 안 되겠다. 한대 때려볼까요, 일단? 표지판이군. 다보여 타워. 여기가 진행 루트네? 딱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다보여 타워까지. 띠리링. 뭐 숨겨진 것도 못 먹은 거 있었나? 못 먹은 숨겨진 게또 있나? 와, 구멍 짱코. 매우는 보람이 있겠는데? 세 마리한테 둘러싸였다. 그 공격 먹혔네? 다행이다. 나 이거 없는데, 가시. 강철 신발. 일단 이것도 한번 하죠. 응원! 응원 풀피로! 조금 이동 도와준 것 같아요. 이링 정렬 이동도 좀 도와줬네, 쟤네들이. 아, 잠깐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일단 망치질로 얘네부터 일단 뚜시꼬 해버리자. 뉴뉴뉴뉴뉴뉴뉴. 엑설런트 됐네. 뉴뉴뉴뉴뉴를 한 템포 더 가야 되는구나. 뉴뉴뉴뉴뉴뉴. 아. 뉴뉴뉴뉴뉴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쳐맞아서 그대로? 아! 흐아! 가드 데미지가 한20% 정도 감소되는 것 같네, 가드하면. 일단, 뉴뉴뉴 얘네부터 다 하고. 이것부터 옮기는 게 낫다. 아, 이게 순서도 중요하네. 일단 회전부터 하고, 그 정렬을 하는 게 낫네. 회전하고, 회전하고, 나머진 뭐라 하지? 회전 정렬? 수직 정렬이라고 해야 되나? 금속 부츠가 망가졌다. 이런 거 없어지네. 엠병.
또 사야 돼. 뚜시꾸, 뚜시꾸. 어, 배경도 잘 보니까 바뀌었네요. 이제 보니까. 이쁘다. 야! 어려워. 아싸, 4444. 거의 보스전이야, 이거. 헉, 잠깐, 보스전은 얼마나 어려울까? 보스전, 이제 보스전이라는 건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난 사실. 걱정된다. 금속부츠 잔뜩 챙긴 벨라나? 뚜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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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꾸! 150원. 너무 짜? 보수가 너무 짜? 야, 뭐야, 돌탑이잖아, 완전히. 아이고, 떨어졌네. 저 질감 봐요. 누가 똥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앵.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아, 힘들어라. 넌 내 품메모 있었잖아. 아, 저는 힘든 일이 없었죠. 고생은 마리오 씨가 다 하셨으니까요. 좋았어. 이제 타워로 들어가서 종이 리본을. 이것 봐. 거대한 똥타워야. 아니? 입구가 어디지? 맛동산인가, 거대한? 아, 지면이 올라간 거구나. 누가 똥을 붙인 게 아니라. 입구가 너무 높지 않아요? 이 흙더미를 어떻게 기어 올라가라는 거야? 흙! 맞아요. 이 흙더미가 쌓여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깨달아. 어, 마리오씨, 저기 마법진이 있어요. 거북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이거 그? 대지를 관장? 어쩌고 하는 그 신수님? 맞아요. 땅의 신수님의 마법진 같아요. 거북이가 그래서 그려져 있구나. 아, 오셨네요. 그치만 다정한 땅의 신수님이 이런 장난을 쳤을 리는 없고. 혹시 오라버니가 마법진으로 땅의 신수를 부른 게 아닐까요? 오라버니 능력이 뭐야? 종이 왕국의 종이 왕자라고는 해. 무슨 땅까지 조정해 이제? 만약 그렇다면 저희도 땅의 신수님을 찾아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아, 조사하면 되겠지? 이거 보스전 아니야? 여기 벤치 있다? 아? 아니었어? 벤치가 아니었어? 아, 벤치는 맞는데 회복은 아니네. 다보여 체육공원. 이거 조사하면 되겠지? 일단 해. 뭐 어려봐야 얼마나 어렵겠어. 아기들 게임인데. 땅의 신수님을 찾아. 아! 아, 돌아가야 돼, 이리고? 아...